아주 잘 적어놨네요, 이거. 자, 소득 금액에서 뭐를 빼는 거예요, 이거? 양도 소득. 소득에서 이제 기본 공제를 빼죠? 소득에서 빼는 게 기본 공제예요. 기본 공제를 빼면 과세 표준이 나와. 이 공식은 꼭 기억해야 돼. 여기다 곱한다. 세율. 세율은 과세 표준에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출세액. 그래서 이 과정을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게 되네. 세율은 여기다 곱해야 돼. 여기다 곱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지정신이 아니야. 여기다. 시험은 산출세액에 곱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자, 문제 들어가죠. 자, 37번. 이거 무슨 문제예요, 이거? 숫자가 나왔다는 거는 의미가 있죠? 일단은 13년의 동그라미. 얼마에 취득했다? 3억 원의 동그라미. 알아들었어요? 누가? 갑이. 그래서 취득해서, 이거 을에게, 을이 누구다? 배우자.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거야, 증여. 증여. 배우자. 가족끼리 증여를 했네요. 그럼 3억에 취득해서 증여하니까 평가를 해야죠? 8억으로 뛰었네. 8억. 그리고 이 배우자가 병에게 양도했다. 양도. 언제 양도한 거예요? 19년. 17년에 증여했죠? 13년에 3억에 취득해서 17년에 증여하니까 취득가액이 높아졌잖아. 그럼 원칙은 양도세 어떻게 계산해? 8억에 취득해서 10억으로 계산했죠? 2억 남았네. 이게 원칙이야. 그럼 직접 팔면은 3억에 취득해서 10억, 7억 남았네. 그럼 이거를 우리는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이월과세. 양도세 떼어먹잖아. 왜 떼어먹어? 배우자를 통해서 취득가액을 높여. 높여서 이게 낮아졌잖아요. 그죠? 그럼 양도세를 회피합니다. 못 떼어먹게. 몇년 이내에 양도할 때는? 5년 이내에 양도할 때는 이월과세한다. 이거 이월과세 문제예요. 그럼 이월과세는 몇 가지를? 세 가지를, 갑을 뭐라 그런다? 증여자. 을을 뭐라 그런다? 수중자. 받는 자, 수중자. 그러면 취득가액을 양도차익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못 떼어먹게끔 얼마를 적어라? 3억. 그래서 취득가액을 낮췄어요, 이렇게. 그 대신 보유기간은 늘려줘. 보유기간을 늘려주는 거예요. 뭐를 물어볼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세율. 보유기간은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는 겁니다. 보유기간은 늘려줘. 증여자 취득일로부터.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만 하는 거를 이월과세라 그래요. 자,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수중자예요. 수중자가 팔았잖아. 증여를 인정합니다. 가족끼리는. 납세 의무자는 수중자예요. 그리고 수중자는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안 돌려줘. 증여세 처리는 어떻게 한다? 안 돌려줘요.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를 합니다. 증여를 인정해. 어디서 공제한다? 여기에서. 밑으로 떨어지면 안 돼요. 여기에서 빼준다고요. 결국 이 법은 양도세를 많이 거두려고 만든 법이에요. 그리고 둘 사이는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수중자가 책임집니다. 계산만 증여자 기준으로 하는 거다. 이게 기초야. 세 개, 세 개가. 자, 1번.
납세무자는 누구다? 을. 맞죠? 수종자. 납세무자. 을. 2번. 장특공제가 적용된다. 여기서, 여기서부터 따지면 2년밖에 안 되잖아. 장특공제는 3년 이상만 해주죠? 아, 여기 원칙은 안 해줘. 근데 여기서부터 따지니까 13년, 19년, 3년 넘어갔죠? 적용된다. 맞고.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얼마로 계산한다? 3억. 5년 이내니까. 이러니까 어떤 분이 물어봐. 5년이 어디 있냐? 여기 있어. 이거 17년, 19년. 2년이죠? 그럼 5년 이내에 들어가잖아. 5년을 못 찾겠어요. 이렇게 얘기해. 쉬는 시간에. 5년 이내에 판 거예요, 이거. 자, 그 다음. 답은 4번이네. 연대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시험은 없다라고 안 나와. 다 맞추니까 고급스럽게 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 진다. 있다라는 뜻이죠? 답은 4번이야. 지지 아니한다. 줄여서 없다. 그리고 을이 납부한 증여세는 안 돌려줘요. 6억을 공제받으므로 증여를 인정해서 필요경비에 산입, 세액 공제한다. 그러면 틀려요. 여기. 여기. 필요경비. 답은 4번이네요. 이 37번은 이거 기출문제예요. 중요하니까 응용한 거예요. 기출문제. 근데 여기서 개정법이 있잖아요. 거기는 없죠. 뭐를 증여할 때 이 법을 사용해. 네 가지. 토, 건, 특. 올해 뭐가 들어갔어요? 취득 권리가 들어갔어요. 분양권, 입주권도 2월 과세란 법을 적용합니다. 뭐를 증여할 때? 토, 건, 특, 취득 권리. 이상한 용어 나오면 안 돼요. 이용 권리, 사용 권리 하면 틀린다고요. 개정법. 자, 그 다음 38번으로 들어갑니다.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이제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이네요. 자, 전체 문제입니다. 38번. 1번. 건설업자. 주택이네. 주거용 건물. 업자. 그럼 이거는 사업소득이죠? 업자가 팔았잖아. 뭐에서? 신축해서. 그럼 이거는 주택 신축 판매업, 건설업,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게 아니라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가 과세돼요. 맞는 질문이죠. 업자니까. 자, 2번. 자, 거주자가 어디 걸 팔았어? 국외. 그럼 몇 년 이상 거주한 자만 납부할 의무가 있다. 5년. 5년 이상이 5년 이상 요건이 1년, 2년, 3년, 4년은 과세. 5년 이상 몇 년이야? 7년간 범위. 5년 이상에 들어가죠? 그럼 납세할 의무가 있다. 이 얘기는 강행규정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안 하면 가산세부터요. 납세 의무가 있다. 이 얘기는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맞는 지문. 자, 부담부 증여 나왔다. 채무는 양도죠? 그럼 예정신고 기한은 1호 자산은 2개월이야 원래. 그러나 부담부 증여는 3개월입니다. 항상 3개월 앞에는 꼭 뭐를 확인하자? 말일. 말일. 그리고 and 소재지가 아니라 주소지로 가는 거예요. 원칙이 주소지. 자, 이혼했다. 이혼했잖아. 재산 분할이다, 위자료다. 포인트가 재산 분할이잖아. 그럼 재산 분할은 부부의 공동 재산을 나눠 가진 거죠? 양도로 보지 아니해야 한다. 이 얘기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맞죠? 그러나 위자료는 양도예요. 위자료는 과세 대상으로 본다. 세금 계산이 들어가요. 그래서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헷갈리면 안 돼요.
재산 분할은 양도가 아니다. 과세 대상이 아니다. 유의 자료는 양도로 본다.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지문이 바뀌어요. 자, 그 다음 5번 드디어 나왔다. 위자료. 나왔네? 위자료는 양도예요. 근데 고가주택이 아니고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했다면 대물변제죠? 대물변제잖아. 근데 대물변제는 뭘로 본다? 일단은 양도로 본다. 양도로 본다가 답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는 양도로 본대. 9억까지니까 비과세한다. 과세는 안 한다. 과세한다 틀렸잖아. 과세하지 아니한다. 비과세. 이 용어 잘 봐야 돼요. 위자료는 양도로 본다. 그러니까 만약 이것도 나오잖아. 파산 선고. 파산 선고도 뭘로 봐? 양도로 보지. 내 재산을 뭐다? 법원이 돈 받고 팔잖아. 양도로 본다. 그러나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한다. 이렇게 이해를 물어보는지 이해를 물어보는지 파산 선고도 뭐다? 비과세잖아. 그러나 양도로 본다예요. 이것도 아, 법원이 돈 받고 팔잖아. 양도로 본다 해놓고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그래서 38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5번. 그래서 4번, 5번 정리 잘해야 돼요. 그래서 4번은 뭐다? 이거 재산 분할이니까 양도로 보지 않는다. 역시 과세도 안 한다. 그 얘기가 되겠죠? 첫 번째 이혼하면서 뭐를 받았어? 재산 분할. 두 번째 이혼하면서는 뭘로 받았어? 위자료. 계속 이혼만 하는 거야. 이 남녀는 한 번 이혼하면은 두 번째 이혼은 식은 죽 먹기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가 네 번 이혼해서 다섯 번째, 내가 언젠가 얘기했죠? 캄보디아 여인하고 다섯 번째 혼인해서 지금 또 헤어진대. 완전 숙가디야 그거는. 아주 안 좋더라고요, 보기가. 자, 39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구분하자. 자, 39번은 뭐를 물어봐요? 미등기. 자, 미등기가 뭐다? 등기가 가능한 거를 등기를 안 하고 파는 거요. 그럼 미등기는 뭐다? 여기 봐. 미등기는 이해도 안 해주고 이해도 안 해주잖아. 그러니까 공식이 어떻게 돼요? 1억이다. 이거 안 해주다. 소득금액도 1억이다. 이해도 안 해준다. 그 다음 과세표준도 1억이다. 그럼 미등기로 팔면 이해와 이해는 똑같은 거예요. 세 가지가. 둘 다 안 해주니까 1억, 1억, 1억. 그래서 과세표준은 뭐가 된다? 양도소득금액 또는 양도차익이 된다. 점프하면 안 돼요. 가액이 된다 그러면 무조건 틀려. 틀린 거죠? 자, 그리고 미등기로 팔더라도 뭐는 해줘? 계산공제 나왔다. 계산공제는 어떨 때 쓰는 거야? 추계 결정할 때. 추계 매감환기로 실거래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매감환기 순서로 적어주죠? 그럴 때는 추계 결정해서 계산공제한다. 공식이 어떻게 배웠어요? 취공.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공제율 등기되면 3% 미등기는 0.3% 둘 다 해줘요. 근데 미등기는 이렇게 불이익을 줘요. 이게 기억나야 세법이 되는 거예요. 아, 추계 결정할 때 매감환기로 적으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는 추계 결정하는 거 계산공제하는 거예요. 계산공제 공식이 뭐다? 취공.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공제율. 계산공제는 적용해요. 뒤에는 맞고. 계산공제는 부동산 0.3% 공제 받을 수 있다. 뒤에 거는 안 받고. 계산공제 때문에 틀린 거요. 그럼 미등기는 몇 프로다? 70.
그리고 4번은 상속받았잖아. 상속받았는데 이전 등기를 아니하여 뭐 당한 거야? 제3자에 팔지 않고 수용당했죠? 수용당했다. 무조건보다 미등기 양도로 본다. 세금 많이 걷겠다. 이제 상속받았어. 그 부동산이 수용당했죠? 그래서 상속받은 자는 등기치고 넘겨야 돼요. 등기를 안 치고 넘기면 70%를 뺏어갑니다.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미등기로 본다. 세금 많이 내라 이거지. 이거 재작년에 법이 바뀐 거야. 아, 상속받고 불로소득이잖아. 등기치고 넘겨라. 자, 그 다음 4번은 뭐다? 1세대 1주택이다. 허가를 받지 않았다. 무허가죠? 포인트가 뭐다? 등기가 불가능한 거는 미등기로 안 봐요. 이거 어떤 경우예요? 무허가 주택. 등기를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는 미등기로 보지 않는다. 불이익을 안 줘요. 그래서 39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다. 5번. 자, 40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나왔다. 상속. 뭐를 상속받았어? 주택. 자기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기 자신이라고. 자,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했어요. 알아들었어요? 자, 옳은 것. 그러나 상속받을 때 동일 세대다, 다른 세대다. 동일 세대가 아니잖아. 동일 세대원이 아님. 따로따로 살다가 부모님이 사망했어요. 동일 세대가 아니라고요. 그럼 우리 어떻게 배웠어? 같이 살다 돌아가시면 보유기간을 합산해줘. 어머니가 1년 보유, 딸이 1년 보유하면 2년이야. 따로따로 사망하면 보유기간을 따로따로 계산해요. 자, 그럼 여기 봐요. 그럼 이 주택을 10억에 팔았다. 그럼 양도가액은 10억이죠? 그럼 취득가액은? 제로잖아. 대가가 없잖아. 그럼 취득가액을 제로로 하고 양도가액을 10억 하면 세금이 엄청 많이 나오죠? 그래서 취득가액은 법에서 만들어줍니다. 상속세 증여세법에 의해서 평가한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게끔 돼 있어요. 자, 1번 박스. 돌아가신 분이 몇 년 보유했다. 돌아가신 분이 3년 6월 보유했네요. 그리고 상속인은 몇 개월 보유했다. 10개월 보유하다 팔아먹었네. 자, 그 다음 니은은 상속 등기를 이행했다. 등기치고 팔았다는 거죠? 자, 등, 그 다음, 상속 주택 이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다. 그럼 1세대 1주택이에요. 1세대 1주택이라고요. 집 하나. 일단은 이거 정리됐어요, 이제? 집 하나야. 자, 2번.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제로잖아. 제로니까 취득가액을 어디에서 만든 거를 갖다 적어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해서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 거래가액으로 적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네. 이게 취득가액이야. 구체적인 건 알 필요 없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이 법은 상속, 이건 알 필요 없어. 상속개시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유사부동산에 매매 사례가액이 있겠죠. 유사부동산에 또는 상속개시일 전에 이 부동산을 감정평가를 받았어. 죽기 전 3개월 전에. 그런 게 취득가액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답은 1번이네. 2번. 양도 당시 1주택인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없다. 보유기간이 몇 개월이야? 10개월. 10개월이니까 2년 못 채웠죠?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를 받잖아. 그러니까 10개월이니까 뭐다? 과세. 왜 과세다? 동일 세대가 아니므로. 동일 세대일 때는 3년 넘었죠? 2년 넘었기 때문에 비과세를 해줘요. 동일 세대가 아니니까 보유기간은 10개월. 무조건 과세. 이 포인트가 동일 세대원이 아니야. 동일 세대원이다 그러면 옳은 지문이에요. 그리고 세율은 몇 프로? 세율은 여기 봐. 이렇게 보면 주택 1년 못 채웠잖아. 못 채웠으면 40%잖아. 1년 미만은. 그러나 이거는 상속 세율을 물어볼 때는 무조건 더한다. 피 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더해서 이거를 더해주는 거야. 세율은 40% 너무 많이 뺏어가잖아. 이렇게 않고 2년 넘어갔기 때문에 기본 세율로 적용합니다. 6%에서 42% 이렇게 해서 세금을 낮춰줘요. 40% 틀렸잖아요. 우리가 배웠잖아. 이론적으로 상속받으면 세율 보유기간 따질 때는 누구 취득일로부터 따진다?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따진다. 더해서 1년 넘어갔죠? 이 세율을 적용한다. 이것만 보면 40% 틀린 거예요. 더한다. 뭐 물어볼 때 상속 세율 피 꼭 붙어야 돼요. 그리고 장특공제는 뭐다? 일반 상속은 그냥 10개월이야. 피가 안 붙어. 그럼 장특공제는 3년 채워야 해주죠? 장특공제는 그냥 10개월이야. 세율은 보유기간을 늘려주되 장특공제는 안 늘려줘요. 그럼 10개월이니까 3년 안 됐으니까 적용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틀린 거예요. 10개월이니까 장특공제는 세율만 늘려준다. 그러나 기본공제는 뭐 빼고 다 해준다? 미등기 빼고. 그래서 등기됐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기본공제는 딱 하나, 미등기 빼고 다 해줘요. 250만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 그래서 동일 세대 원이 아니다. 됐어요? 만약에 동일 세대 원이라면 2번도 맞는 지문. 그죠? 2번도 동일 세대이면 2년 넘었잖아. 보유기간이 적용받을 수 있고. 3번은 동일 세대든 아니든 무조건 기본 세율로 가고. 그 4번도 받을 수 있다. 옳은 지문으로 되겠죠? 동일 세대일 때는, 동일 세대일 때는 보유기간을 더합니다. 다른 세대니까 안 더해. 뭐만 더한다? 세율을 물어볼 때만. 나머지는 절대 더하면 안 돼요. 자, 4회로 들어갑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16개 끝났네요. 자, 이제 4회로 들어가죠. 자, 이렇게 해서 양도세까지 전반적인 걸 했네요. 자, 25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뭐를 물어본다? 신고납부? 원칙. 그럼 박스가 나왔네. 뭐를 물어본다? 확정. 자, 그럼 기억. 취득세는 원칙이 뭐다? 신고. 종부세는 원칙이 결정. 등록면허세는 신고. 재산세 결정. 양도세 신고. 한 번 내는 세금은 원칙이 신고고 매년 내는 세금은 결정. 비읍은 이거 변기세잖아. 재산세랑 같이 날라왔지? 결정. 재산세랑 같이 결정해서 날라오잖아. 이거 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 그럼 신고 납부하는 거를 찾아라. 나왔네. 한 번 내는 게 답이네. 기역, 디귿, 미음. 한 번 내는 거. 나머지는 다 정부가 결정하는 거야. 매년 내는 거. 답은 몇 번? 3번. 3번이에요. 자, 그 다음 26번으로 들어갑니다.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이거 소멸시효. 우리 배웠잖아. 원칙. 소멸시효는 뭐다? 돈을 거둘 수 있는 기간이야. 우리가 제척기간 안에
세금 내라고 고지서를 보내주죠? 보내주면 무한대로 걷는 게 아니라 원칙은 몇 년 안에 걷어야 돼? 5년. 5년 안에 못 걷으면 납세할 의무가 소멸된다고요. 단 국세는 5억 이상은 10년까지로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소멸시효.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는 5년 버티면 세금을 안 내잖아. 안 내도 되잖아. 그러니까 법은 뭐가 있다? 중단 사유가 있는 거예요. 정지. 그래서 중단이나 정지는 제척 기간에는 안 써요. 안 쓴다고. 소멸시효만 쓴다고요. 결국 법은 세금 걷는 게 목적이에요. 징수기간. 위에는 안 써요. 밑에만. 그래서 중단이 뭐다? 중단이. 왜 중단이 생겼어? 딱 저 녀석을 보니까 세금 포탈할 녀석이야. 세금을 띄어먹을 녀석이야. 정신상태를 보니까. 하나둘, 그냥 이 녀석은 세금 낼 뭐다? 의사가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세금 낼 의사가 없는 경우야. 결국 세금 포탈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중단이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기산일부터 5년 버티면 세금 안 내지? 4년 버텼어. 이제 몇 년 남았어? 1년. 그럼 이게 중단이 딱 되면 어떻게 된다? 인정을 안 해. 다시 몇 년을 시작한다. 5년. 5년이에요. 그럼 정지는 4년을 인정해. 그러니까 나 이제 1년만 버티면 세금 안 내는 거야. 그럼 이거는 세금 낼 의사가 없는 거예요. 딱 법에 몇 가지가 있다. 네 개. 딱 네 개 알고 가요. 네 개. 자, 1번 징수유예. 이거는 세금 낼 의사가 있는 거야. 천재지변이 일어났어.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세금 낼 못 내잖아. 아, 다리가 무너졌어. 강원도에. 막 그냥 포크레인으로 도로가 폭파된 거야. 세금 내러 못 가잖아. 컴퓨터도 다 박살나고. 유예를 시켜. 이런 거는 정지사유입니다. 그러나 2번 납세 고지서가 날라와. 고지서가 날라와. 세금 내라고. 고지서가 날라오면 중단이야. 다시 5년을 시작해. 왜 고지서를 보내? 세금 낼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 그래도 안 되면 독촉장을 보내. 최고장. 왜 보내? 세금 낼 의사가 없는 녀석이니까. 그래도 안 되면 세금 달라고 교부 청구. 결국 교부 청구도 세금 달라 그러는 거야. 계속.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은 그 재산에 대해서 뭐가 들어간다? 압류가 들어가. 그럼 압류가 들어갔는데도 세금보다 재산이 적어. 그럼 다시 5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는 느낌이 뭐다? 네 가지는 세금 낼 의사가 없기 때문에 계속 법에서 행동 개시하는 거예요. 네 가지를 뺀 나머지는 다 정지사유입니다. 지금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중단, 중단. 중단을 물어보는 거예요.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래서 2번, 3번, 4번 외우지 말자. 고지서가 계속 날라오네요. 그래도 안 되면 독촉장 빨간 최고장이 날라오네요. 세금 달라고 계속 청구하네요. 그래도 안 되면 내 재산을 뺏어가네요. 자, 27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27번. 이거 취득세로 들어가죠? 취득세에 뭐를 물어봐? 취득시기. 자, 취득시기는 원칙이 뭐야? 유상은 잔금 지급일. 잔금 지급해야 취득이 되잖아요. 잔금 지급일이에요. 잔금 지급일. 근데 이거는 누구랑 일어나는 거야? 개인. 개인은 무조건 뭐 기준이다? 사실상. 잔금. 잘못했네. 이거 쓰는 게 아니라 개인은 무조건 뭐만 쓴다? 계약서 기준이에요. 계약상만 쓴다. 사실상을 쓰는 거는 뭐가 있어? 다섯 개야. 여기가 오형제야. 국수공판장. 이거는
사실잔금이 확인되므로 사실상만 쓰고 나머지는 전부 계약상이야. 유상일 때 그럼 개인이니까 계약상만 써요. 사실상 안 쓴다고요. 이거 기억해야 돼. 국수공판장은 무조건 뭐다? 사실상. 나머지는 계약상이에요. 자, 그럼 일단은 중도금 필요 없고 계약일 필요 없고 계약서 명시되지 않았네.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았어요. 명시되지 않으면 취득일이 언제야? 명시되지 않으면 계약일부터 며칠이 경과 60일이 경과되는 날이야. 이게 취득시기야. 취득일. 취득시기를 취득일.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으면 이론을 알아야 돼. 먼저 취득이라면 안 돼요.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 큰 달 작은 달 있으므로 그럼 계약일이 언제야? 3월 15일. 3월 15일에다가 여기다 61일을 더하면 취득일이 되는 거예요. 계약일이 3월 15일이잖아. 60 경과니까 61일을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등기를 봐야 돼. 등기가 언제 돼 있어? 4월 20일. 그럼 4월 20일이니까 60일 전에 돼 있지? 그럼 계산할 필요가 없어. 4월 빠른 날이야. 그래서 답이 몇 번? 4번이요. 그럼 61일은 언제예요? 초일은 불산입해요. 그럼 3월 며칠이 들어가? 30일, 15일 이렇게. 초일은 불산입니까? 이렇게. 그 다음 4월 30일이 있죠? 이렇게. 그러면 45일이네. 그럼 경과니까 61일이 되는 날이에요. 그럼 45네. 그럼 5월로 넘어가네. 5월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61일, 그게 5월 며칠이 되는 거야? 16일. 알아들었나요? 16일. 16일이 없잖아, 다행히. 알아들었어요? 다행히 16일이 없어. 이상하잖아. 답이 그래서 4번이에요. 27번 이런 문제 나오면 틀릴 확률이 많아요. 그죠? 근데 이 계산은 못하더라도 이 이론은 알고 가야 돼요.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 61일째입니다. 자, 28번. 자, 나왔다. 과세표준. 아까 설명했죠? 과세표준 나왔잖아. 몇 개? 하나가 더 들어가잖아. 과세표준은 검증. 이 검증은 여섯 개는 언제나 뭐만 쓴다? 사실상 취득가야. 그리고 항상 따라다니는 녀석이 뭐야? 바풀떼기. 연부금액은 옆에 붙어있는 여섯 개. 나머지는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큰 걸로 결정해. 과세표준 결정 방법. 근데 검증은 취득일이 언제예요? 개인간의 거래이므로 계약상 잔금 지급일의 취득일은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에게 구분해야 돼요. 검증된 거래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된 거는 개인간의 거래이므로 계약상 잔금 지급일 세금 계산할 때는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과세표준 물어볼 때 검증 취득 시기와 과세표준을 구분하자. 자, 1번. 자, 원칙은 취득 당시 가액 맞죠? 취득 당시 가액을 네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신고가액. 똑같은 거요. 다만 연부로 취득하면 잔금 전에 취득세를 거두려고 만든 법이죠. 연부는 잔금 전에 세금을 거둠으로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 매회 줄 때마다 취득세 신고 납부 그리고 계약보증금은 나간 거니까 포함하고 과로를 잘 봐야 돼요.
신고가액은 시가 표준액보다 적다. 적대 이게 뭐라 그랬어요? 신고가액은 시가표보다 크다 적다. 적으니까 적다 그러니까 시가표준액으로 바뀌죠. 그래서 첫 번째 줄이 틀린 거예요. 취득 당시 신고가액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나 크다 그러면 맞는 거야. 적으니까 이걸로 가지 이거. 시가표준액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1번 틀린 거예요. 맞는 것처럼. 클 때는 맞는 지문. 적을 때는 틀린 지문. 아주 헷갈리는 거예요. 잘 봐야 돼 항상. 그래서 국수공판장 검증이 없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간다. 아, 둘 중 비교해서 큰 걸로 간다고요. 적으면 시가표준액으로 바뀌죠. 취득 당시 가액이. 자, 2번 지목 변경. 지목 변경 아무런 말이 없으면 개인이 하는 거예요. 개인은 뭐다? 증가한 가액. 그럼 증가한 가액은 거래가액이 없죠? 시가표준액 증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변경 전 시가표준액과 변경 후 시가표준액 차익 이거를 증가한 가액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법인은 무조건 뭘로 간다? 소요된 비용. 아무런 말이 없으면 개인이에요. 그러나 법인이 그러면 이거 틀린 지문이야. 법인은 무조건 소요된 비용. 간단하게 끝난다. 그래서 지목 변경은 개인과 법인을 반드시 구분하자. 그 다음 3번 왜 틀렸어요? 이거 나왔잖아.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하거나 대수산하면 몇 프로 넘게 입증하면 믿어준다. 90% 맞는데 법인은 이런 용어를 안 써요. 법인은 무조건 장부가액으로 가는 거니까 법인을 지워야죠. 법인이 아닌 자 개인만 쓰는 거예요. 개인이 건축을 어디 가서 했어? 대구 가서. 대구 90%. 대파리 하면 안 돼요. 대구 90%.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벽하게 틀린 거예요. 법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우고. 자, 그 다음 4번. 법인과 거래했네. 이거 나왔잖아. 국수 공판장 이게 법인장부잖아. 법인장부는 언제나 뭐만 쓴다? 사실상 취득가액. 법인이 끼니까 틀렸네. 앞뒤가 바뀌었네. 시가표준액과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로 한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한다. 앞뒤가 바뀌었어요. 자, 5번 나왔다. 5번 나왔다. 중개보수의 중개보수. 법인을 물어봐. 개인을 물어봐. 법인. 법인은 포함한다. 취득세 많이 내라 이거지. 법인이. 법인이잖아. 그러나 개인이 나오면 제외한다라고 해야 돼요. 반드시 5번은 구분해야 돼요. 중개보수 법인 개인. 왜 개인은 제외해요? 양도세가 줄여주잖아. 중개보수. 양도세 필요경비에서 공제해주잖아. 깎아주잖아. 그러니까 취득세도 깎아주겠다 이거지. 제외. 그러나 법인은 포함. 그래서 28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다? 2번. 자, 그 다음 29번 세율. 옳은 것. 자, 1번 별표시. 법 바뀌었어요. 가정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등. 등등등이다. 올해부터는 뭐다? 유상. 돈 주고 샀지? 근데 주택이야. 유상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세율을 적용한다. 옳은 지문. 거래가액에 따라 어떻게 적용하겠다? 하나, 둘, 셋. 작년까지는 업무용 4%가 교육지원 차원에서 무슨 세율을 적용한다? 유상주택. 옳은 지문이에요. 자, 2번. 역시 탄력세율이죠? 항상 50%는 표준세율.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근데 왜 틀렸어? 중과세율을 제외하죠. 표준세율만 가감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중과세율은 많이 거르려고 만들었잖아.
포함해서 50%를 줄인다. 말이 안 되잖아. 과로를 항상 조심하자 제외. 자, 또 나왔다. 상속. 농지가 아니잖아. 농지가 아니니까 38, 38, 8이네. 23이 아니라 28이지. 농지가 아니니까. 농지 다 그러면 맞는 거고. 자, 중축. 세법은 면적이 증가하면 중축입니다. 중축이야. 그래서 세금 계산할 때는 무슨 취득으로 본다? 원시 취득으로 봐서 2.8%를 걷습니다. 그래서 왜 틀렸다? 간주 취득으로 보면 2%밖에 못 걷어. 늘어난 부분만큼 원시로 법을 만들었다고요. 원시를 고쳐야죠. 간주를. 그 다음 5번. 동일한 물건인데 둘 이상 세율이 당할 때는 낮은 세율이다. 높은 세율. 높은 세율. 이거를 무슨 사유라 그래요? 추징사유. 일반 물건이 5년 이내에 중과 물건이 되면 추징해야지. 며칠 이내에 추징해야 돼. 이게 법 바뀌었잖아.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돼. 추징. 이렇게 동일한 물건이 둘 이상 중복됐을 때는 높은 세율로 추가 징수하게 된다고요. 그럼 며칠 이내에 신고 납부한다? 60일. 이 지문은 취득세만 쓰는 지문이에요. 이 지문이 등록면허세나 재산세에 등장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높은 세율. 추징사유는 취득세만 쓰는 지문이라고요. 자, 넘어가죠. 답은 1번이에요. 개정법. 자, 30번. 자, 이제 등록면허세로 다시 들어가죠, 이제. 자, 등록면허세로 다시 들어갑니다. 자, 전체 설명이네요. 자, 무덤. 무덤 나왔다. 묘지잖아. 취득세를 물어볼 때는 2%로 과세해요. 등록면허세를 물어볼 때는 조상보호목적 비과세. 묘지. 등록면허세니까 부과하지 않는다. 취득세를 물어보면 부과한다. 2% 이렇게 바뀌어요. 자, 2번 나왔네. 똑같잖아.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로 하는 경우 6개. 국수공판장 검증이죠. 그러나 등록 당시 자산재평가로 가액이 달라졌네. 그럼 등록면허세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못 쓰죠. 어떤 가액을 쓴다? 변경된 가액을 과표로 한다. 재평가 전 틀린 거예요. 변경된 가액으로 바뀝니다. 등록면허세는. 그래서 정답은 몇 번밖에 없다. 2번. 자, 그 다음 3번. 등록면허세는 뭐 기준이다? 공부. 공부의 이름을 보고 과세하잖아. 명의자. 그래서 이 명의자는 사실상 권리자가 아닐 수가 있으므로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뭐라고 배웠어요? 외관상 권리자입니다. 그래서 공부 기준이야. 그럼 이름이 올라갔다. 외관상 권리자. 납세무자예요. 사실상 권리자면 안 돼요. 그래서 3번은 다를 때는 뭐 기준이다? 공부 기준. 맞는 거예요. 그리고 4번은 뭐를 물어본다? 납세지. 항상 납세지는 원칙이 뭐다? 소재지다. 그리고 불분명할 때는 상급관청이 지정한 어디다? 등록관청 소재지다. 자, 그 다음 5번은 밑줄 긋고 지방세가 체납됐다. 그럼 압류가 들어가야죠. 누가 들어간다? 지방 자치단체가 들어간다. 압류 등 자기들이 하는 것이므로 등록면허세를 어떻게 한다? 비과세. 비자가 꼭 들어가야 돼요. 자기들이 하는 거다. 그래서 30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다? 2번밖에 없는 거요. 자, 그 다음 31번까지 하고 싶게요. 어렵게 나왔을 때 이 세율 파트 1번의 재산세 세율.
오늘 이렇게 하면은 지난번에 1의 2회와 오늘 딱 하면 중요 문제 다 들어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제 10월 마지막 날 이제 마무리 딱 하는 거예요. 오지랖 넓히지 말라고요. 마무리 딱 해. 내가 2시부터 하는 거예요. 늦게 오신 분은 동영상 꼭 들어야 돼요. 나 안 하려다가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 내 자신이 좀 미진한 것 같아. 왜, 격주기 때문에 수업량이 좀 작잖아, 그죠? 아,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일단 세율. 자, 중과세대상. 중과세대상은 뭐다? 공장 신증설이잖아. 중과세 되는 공장이 어디요? 지역이. 과밀억제권을 얘기하는 거야, 수도권. 중과세 되는 공장 건축물은 과밀억제권 안에서 뭐였다? 신증설. 그럼 뭐에 대해서? 토지가 들어가면 안 돼요. 건축물. 건축물. 원래 건축물은 세율이 몇 프로야? 일반 건축물은 세율이 몇 프로라고 배웠어? 이거 누가 지웠어, 이거? 0.25. 0.25잖아, 0.25. 0.25에 다른 낙원도 가서 이렇게 하얀 걸로 적어놓으면 생전 안 봐. 이거 암기를 못 하겠대. 딱 8호에 됐고, 그럼 몇 배로 중과한다? 5배. 5배로 중과해요. 중과세한다. 옆에 적어. 몇 배? 5배. 그럼 0.25에 5배니까 몇 프로야? 1.25%. 몇 년간? 5년간. 5년간 중과해. 0.25에 5배. 따라서 중과세 기간 내에 승계 취득하는 자는 남은 기간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법에서 5년간이니까. 자, 3년. 3년 0.25에 5배를 냈어. 팔아먹었지? 그럼 2년 남았잖아. 그럼 승계 취득자는 2년간 중과세를 합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5년간은 언제부터 따진다? 과세 기준일로부터. 신증설일로부터에 속지 말자. 과세 기준일이니까 항상 재산세는 6월 1일. 자, 별도 나왔다. 별도는 합산하죠? 별도는 합산하잖아. 별도 땅을 합산해요. 사업용 땅. 그래서 세율이 어떻게 된다? 3단계. 세율이 낮아. 1%도 안 돼. 일명 뭐야? 별리사. 옆에 적어. 단계를. 3단계. 합산, 왜 합산해? 누진세율로 돼 있으니까. 3단계에요, 3단계. 자, 그 다음 3번은 아까 했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다. 뭐를 물어봐? 주택. 주택을 물어보죠? 어떻게 계산해? 토지와 건물 가액을 물어볼 때는 합산. 합산에서 뭐를 적용한다? 할렐루야. 조심 마라 그랬어요. 주일 사랑 사랑 옆에 단계 적어. 4단계. 할렐루야도 모르면 인생 이거 이상한 거요. 할렐루야. 단 별장만 4%라 그랬어요. 나머지는 다 할렐루야 주일 사랑 사랑. 자, 4번. 이번에는 시. 시. 포인트가 뭐다? 주거지역의 공장이야. 땅이 아니라 건축물이야. 주거지역의 건축물은 오염을 배출하니까 여기 봐. 0.25에 2배. 2배. 그럼 0.25에 2배니까 0.5. 이에는 5년간이 아니라 오염 배출하니까 계속. 계속 중과합니다. 계속. 그리고 계속. 그리고 도시형. 도시형은 여기는 중과 안 해. 그러니까 여기는 도시형 공장도 오염을 배출하니까 포함해서 2배로 중과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도시형 공장은 제외한다는 것은 1번 지문이야. 중과세 할 때는 도시형 공장은 중과 안 해. 이거는 중과세가 아니라 주거지역의 공장은 오염 배출해요. 오염 배출하니까
도시형을 불문하고 공장이면 무조건 포함한다. 그래서 4번은 배를 물어볼 때는 몇 배야? 두 배. 1번은 몇 배? 다섯 배. 아, 1번은 다섯 배고 4번은 두 배라고요. 0.5의 두 배니까 몇 프로야? 0.5%. 두 배. 자, 5번. 건축물, 시군. 자, 건축물은 합산 안 하죠? 합산 안, 토지가 아니잖아. 각각. 그래서 무슨 세율을 쓴다? 비례세율. 1번, 3번, 1번 비례세율 썼잖아. 그리고 4번도 비례세율 썼잖아. 그리고 일반 건축물도 뭐다? 0.25를 쓰잖아. 비례세율. 재산세에서 누진세율을 쓰는 거는 몇 가지밖에 없어? 세 가지밖에 없어. 여기 나왔네. 재산세에서 누진세율 쓰는 거는 세 가지. 할렐루야. 그리고 위에 무슨 합산? 별도 합산. 여기는 없지만 종합합산. 세 가지만 누진세율이고 나머지는 비례세율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세 대상에서 누진세율 대상은 종부세 대상이다. 맞는 거예요. 비례세율은 재산세에서 끝나. 그리고 하나 더 적어요. 종합합산. 종합합산도 왜 합산해? 누진세율. 세율 적어요. 0.2에서 0.5. 3단계. 종이요. 아, 종이요. 별리사 3단계. 할렐루야. 주일 사랑 사랑. 누진세율은 세 가지밖에 없다. 종합합산. 0.2에서 0.5. 3단계. 그래서 3단계, 3단계, 4단계 주택은 자, 잠시 쉬었다 하죠.